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이끄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새로운 틀을 짜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자체 연구진을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하는 국민공론화 과정에는 동의하지만 사안에 따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정쩡하게 공론화로 넘겨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시도교육감 대다수가 고교 서열화 폐지와 자사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돌리고 정시 모집을 축소하자는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하나의 의견을 모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시 확대는 더 이상 안 된다. 거의 이것을 현재 이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